지천 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 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음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음은 당일에 갓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음.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치유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각종 묻지마식 폭력과 범죄에 대응한 새로운 대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은 모든 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군들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응해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해두고 있는지, 또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8월 넷째 주 서부 경남 곳곳에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 연습이 시행됩니다. 주말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는 토요 상설무대 프러포즈 행사가, 진주 평거동 야외무대에서는 한여름밤의 낭만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2주의 핫이슈 모았습니다. 전국 시군별로 간암 발생률을 분석해봤더니 남해군의 인구 대비 발생률이 전국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원인 분석과 함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이른바 K푸드들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밥을 특화해 해외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지역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하동 북만사 조은우 대표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무고한 사천지역 출신 청년이 안타깝게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묻지마 범죄와 범행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회적 폭력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으로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천 출신의 20대 남성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유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철도 시설을 테러하겠다는 예고글로 인해 사천공항과 진주역 등 서부경남 지역 내 다중시설에 대한 경찰 수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각 시군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은 심각해져가는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협력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언론 보도 또 뭐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 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순간만 지나가 버리면 그냥 또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사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경남경찰청과 경남교육청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TF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나 민간경비업체 합동순찰 등 협업을 추진할 예정. 경남도의 경우 순찰과 범죄 예방활동을 지휘감독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개입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책임져야 할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이나 권한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되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 안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그런 또 그 인정을. 수도권은 물론 경남 지역에서도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폭력 행위. 지역민의 불안감이 들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지역에 맞게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도내 해수욕장 26개소가 20일 저녁 6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약 60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5%가량 감소했습니다. 시군별 방문객으로는 남해군이 11만 6천여 명으로 거제시 다음으로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남해 상주 해수욕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해수욕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주시가 2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2조 3,517억 원으로 1회 추가 경정 예산 2조 2,155억 원 대비 6.15%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가 1조 8,685억 원, 특별 회계는 4,832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200억 원, 오목내 유원지 개발 사업 63억 원, 옛 진주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 35억 원 등입니다. 또 상평산단 재생 사업 16억 원,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41억 원 등이 포함됐으며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동부 시립 도서관 건립 20억 원,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 8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진주시는 이 밖에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도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소멸 위험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비수도권, 그 중에서도 군지역은 대부분 소멸 위험 단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범위를 서부경남으로 좁혀보면요. 그나마 시지역인 진주와 사천은 각각 소멸 선제 대응 지역과 소멸 안심 지역인데요. 나머지 군지역은 모두 소멸 우려 지역입니다. 그동안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앙정부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표적인데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들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을 평가해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 감소 지역에 재원 중 95%를 집중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수가 인구 감소 지역 다음으로 높은 18개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해 5%를 지원합니다. 서부경남 모든 군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천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원금은 투자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산천군은 지난해 72억 원, 올해 96억 원을 배분받았고요. 함양군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2년 동안 21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하동이 146억 원을, 남해는 총 140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사천은 소멸 관심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기금이 인구 증가 목적보다 시장 군수들의 공약 사업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부경남 지자체에선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 중인지, 앞으로는 어디에 사용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까지의 사업 목록 확보했습니다. 산청은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50억 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46억 원을 투입하고요. 청년 쉐어하우스 신축에 37억 원을 씁니다. 산청 곶감 상설 판매장 건립 사업 명목으로 9억 6천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 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이 배정돼 있기도 한데요. 이를 통한 인구 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사업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돌봄 사업에 5억 2천만 원, 청년 공간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쓰는데요.
실안 노을 걷고 싶은 도로 조성에 5억 원, 실안 둘레길 조성에 9억 3천만 원을 씁니다. 또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13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사천시는 관광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폐교를 활용해 숙박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보육 거점기관 역할의 다같이 키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인 누이센터를 조성하는데 200억 원 수준을 투입하고요. 임대주택 50호 건립에 70억 원을 사용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서부경남 지자체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인구 감소에 대응할지 아니면 그저 시장 군수들의 공약 사업 보조비 명목 수준에 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였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을지 연습 기간인데요. 올해는 핵위협과 무인기, 사이버 테러 등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여러 훈련을 진행합니다. 주말에는 진주와 사천에서 여름밤 열기를 식혀줄 다양한 야외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8월 넷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정리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기간입니다. 경남에서도 262개 기관 단체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비상대비훈련인데요. 오는 수요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돼 주민 대피 훈련과 차량 이동 통제도 시행됩니다. 이 밖에 각 지역별로도 여러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하동에서는 화요일 국가 중요 시설인 한국남부발전 하동 빛드림 본부에서 테러가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이 벌어집니다. 이 밖에도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는 청년 마을활동가 대학의 수료식이 화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무용담과 기록을 담은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 남기기 특별 전시에 이어 흔적 전시관을 개관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금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남면의 석교마을에서는 석교마을회관 뒤편에 자리잡은 석교마을 돌다리 갤러리 개소식이 열립니다. 사천에서는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사천행복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에는 버령동 한들경로당을 방문했고요.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타남면에 위치한 병둔마을과 화전마을을 각각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정동면 수청숲 일원에서는 치어 방류 행사가, 삼천포체육관에서는 사천시장배 경남오픈 탁구대회가 열리고, 또 삼천포대교공원에서는 토요상설무대 프로포즈 행사 라이징스타가 펼쳐집니다. 함양에서는 이번 주말 국내 최고 권위 바둑대회 중 하나인 노사초배 전국 바둑대회가 개최됩니다. 함양군 지곡면 출신인 구한말 바둑기사 노석영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토요일 고운체육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금요일은 함양 연합문화제 개막식이 아니면 오리숲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산청에서는 다방면으로 활약할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이 오는 금요일 엑스포 주재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에는 군정회의실에서 금서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 작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가 금요일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충무공동에서는 복합혁신센터의 개소식이 센터 1층 로비에서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에는 추억의 7080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석영방송 창사 26주년과 광복 78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한여름방의 낭만 콘서트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평거동 야외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2023 을지연습에 맞춰 시청 광장 앞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을지연습 중 전시 체열 훈련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과 하적의 폭염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해 헌혈 운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펼친 이번 헌혈 운동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에 나섰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17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오 12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가오 12 어린이공원은 지난 200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7여 년간 지역 공원으로 이용돼 왔지만 노후시설 개선과 남부지역 물놀이터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시설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모양 물놀이시설이 설치됐고 공원 내에 쉼터, 파라솔, 벤치도 함께 갖춰졌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장에서 요청한 물놀이장 운영기간 연장을 반영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청소년 클래식 문화축제로 불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전국 각지의 청소년 교향악단 중 28개 팀이 선발됐으며 진주 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200여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가난 발생률을 보이는 곳이 서부 경남에 있습니다. 바로 남해인데요. 때문에 남해군 보건소가 높은 지역 가난 발병률 원인을 찾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고 합니다.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먼저 남해군 가난 발생률, 구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남해군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가난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형 간형 환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서비스에 의하면 2021년 남해군은 인구 10만 명당 가난 환자 수가 3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산천군이 331명, 고성군과 합천군이 307명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고령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 암센터에 따르면 간암의 위험 요인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비롯해 만성 간질환이 주요 요인으로 손꼽힙니다. 음주나 흡연, 비만과 같이 생활적인 요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암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음주인데요. 지역 음주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주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이 지표는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에 따르면 남해군은 22.7%로 경남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합천군이 22.3%로 2위, 사천시가 20.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역 음주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남해군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겁니까?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달 질병관리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2023년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심층 조사 연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간암의 주요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남해 군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간암 발생의 요인들로 알려진 B형,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다 건강한 남해군이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GPG였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전통 한식은 물론 라면과 분식 등 K푸드도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김밥으로 해외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하동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복만사의 조은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복만사라는 회사 이름이 특이한데요.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촌을 해서 경남 하동에서 사업을 일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꼭 크게 성공하게 되면
많이 나누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회사명을 지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간편식, 창의적인 어떤 그런 간편식을 개발해서 국내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네.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냉동 김밥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맛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김밥은 또 유통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냉동 김밥을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냉동 김밥을 만들려고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아, 네. 예,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더 많이 농산물을 소비를 시키고 싶었던 게 저의 욕심이었고 네. 김밥을 만들면 뭐 쌀부터 해서 농수 축산물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농산물들을 많이 소비를 시킬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네. 사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일본에는 다양한 간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서 나온 어떤 그런 제품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한국 김밥도 이렇게 얼려서 네. 유통을 하게 되면 국내 도서상관 지역들 제주도나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도서상관 지역을 넘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냉동김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발 기간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간편하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SNS에서도 화제를 이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한 12개국 정도 수출을 했고요. 네. 대표적인 나라는 홍콩, 프랑스, 미국, 영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복만사 제품을 찾아봤거든요. 네, 전부 다 이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냉장보다 냉동식품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인식 속에 좀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사실 정말 좋은 원재료를 써야만이 더 가치 있는 제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홍보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또 농민들의 소득이 또 올라가고 네. 저희가 쌀값도 한 푼 더 줄 수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재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 김밥과 비교했을 때 이 냉동 김밥과 이 칼로리 차이는 또 얼마 정도가 납니까? 보편적으로 김밥이 한 500칼로리, 우리 일반적으로 네. 먹는 상온 김밥이 한 5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김밥은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확 칼로리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우리 대형 마켓 유통사들을 통해서 네. 시장 개척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11시 45분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더 많이 알리는 어떤 B2C 시장을 더 개발을 할 것이고요. 네. 요에서 저희가 또 시설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조금 더 확장을 토대로 또 다른 나라들 또 12개국을 넘어서 더 큰 나라들을 또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수출을 통해서 K-푸드도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는데요. 절기상 처서인 수요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금세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으면서 낮 기온은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남해를 제외한 우리 지역 대체로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24도, 사천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종일 비 소식 있는데요.
이번 비는 수도권과 서해안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17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를 출발해 삼천포로 가는 배는 화요일 휴항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